향 나는 베이비 샴푸로 애기 씻기고 나서 같이 이불 덮고 낮잠 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 느껴진 상쾌함, 순하고 독하지 않은 향수? 너무 청순한 향이에요. 소프트하고 뽀송하고 연하고 가벼운 빨래. 안녕하세요, 미즈입니다. 오늘은요, 요즘 같은 여름 날씨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정말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향수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정말 1도 독하지 않은 진짜 순하고 아주 은은한 향수들로만 골라왔기 때문에 진한 향기가 안 어울리는 학생분들이라던가 평소에 향기에 예민하셨던 분들, 혹은 향수를 좋아하지만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평소에 쓰던 향이 갑자기 좀 무겁게 느껴져서 향수를 바꾸고 싶었던 분들에게까지 굉장히 희소식이 될 향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게다가 오늘 보여드릴 모든 향수들이 5만원 이하로 구입할 수 있는 가성비를 자랑하거든요. 과연 어떤 제품들일지 지금부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자라의 홀리데이 무드입니다. 자라 향수들이 되게 가성비 좋은 향수들을 다양하게 내놓기로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키즈용 향수들도 출시되는 거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패키지에다가 아주 부담없는 향기, 그리고 100ml라는 넉넉한 용량과 만원대 합리적인 가격까지 자랑하는 제품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도 이 홀리데이 무드 향이 좋더라고요. 이건 어떤 향이냐면은 베이비 샴푸 향에다가 약간 과일 젤리 같은 향이 섞였어요. 근데 그 젤리가 왠지 피치빛이랑 푸른빛이 섞여있는 애기들 먹는 젤리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여기서 연한 복숭아 향이랑 뭔가 막 푸른색이나 보라색, 붉은색의 믹스베리 요런 과일 향기가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바닐라 향도 섞여있어서 좀 포근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리면 왠지 막 과일 향 나는 베이비 샴푸로 애기 씻기고 나서 애기 토닥토닥하면서 같이 이불 덮고 낮잠 자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어요. 자라 키즈에서 내놓은 향수답게 되게 귀엽고 개구쟁이 같은 이미지의 향이고요. 바닐라 향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향수 자체가 워낙 은은한 향이라서 막 덥거나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구입한 자라의 리틀걸, 요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요거는 디올 블루밍 부케,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향수입니다. 상큼하고 영한 핑크색 꽃향기예요. 좀 러블리한 이미지네요. 다음은 아쿠아콜로니아 4712 인텐스 퓨어 브리즈 오브 히말라야입니다. 요거는 제가 무신사에서 옷 온라인 쇼핑하다가 우연히 본 향수인데요. 히말라야 산 정상에서 느껴진 상쾌함이라는 이 향의 컨셉이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냥 바로 블라인드 구매를 했던 향수입니다. 근데 제가 맡아보니까 이게 히말라야의 공기라기보다는 그 설산 정상의 물냄새 같아요. 마크 제이콥스 레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마음에 들어 하실 만한 아쿠아틱한 향이 시원하게 퍼집니다. 그리고 산이라는 컨셉에 걸맞게 우디 향도 퍼지는데요. 뭐 머스크나 캐시미란과 같은 좀 몽글몽글한 흰색이 떠오르는 향조가 같이 더해져서 그냥 숲향기가 아니라 하얗게 눈 덮인 설산을 떠올리게 하죠. 그래서 정말 서늘한 바람이 부는 깨끗하고 탁 트인 공간에 와 있는 듯한 프레쉬함을 느낄 수 있는 향기고요. 남자와 여자 모두 잘 어울릴 완전 중성적인 향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원래 이 4711 아쿠아콜로니아 향수들은 향이 되게 가볍고 금방 사라지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퓨어브리즈 오브 히말라야는 아쿠아콜로니아 향수들 중에서는 지속력이 좋은 편이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제품은 토스 베이비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중고등학생 때 이제 학교 갈 때 여름 교복 입고 뿌렸던 향수라서 순하고 독하지 않은 향수? 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향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제품 상품 설명에도 향이 민감하거나 은은한 향을 선호하는 분께 추천하는 향수다 라고 대놓고 써있기도 하고요. 뭐 일단 바틀만 봐도 진짜 순한 향수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죠. 근데 이게 이름부터 베이비고 막 어린 시절의 동심을 일깨워주는 향이다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언뜻 생각하기에는 이거 베이비 파우더 향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전혀 베이비 파우더 향 아니고요. 파우더리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이걸 이름이랑 컨셉을 떼고 그냥 향만 블라인드로 맡아본다면 애기가 안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향은 어떤 향이냐면요, 얇은 여름 이불이나 손수건 뭐 이런 거를 집에서 세탁하고 널어둔 듯한 기분이 드는 향입니다. 가볍고 상큼하고 청결한,
정말 이 밭을 색깔처럼 민트색과 하늘색 중간에 산뜻한 컬러가 떠오르는 향기입니다. 심플한 오렌지 꽃 향기가 메인이 되는 향이고요.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을 만한 플로럴 머스크 향입니다. 퓨어하고 수수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싶은 분들에게 특히 추천을 하고 싶어요. 다음은 필로소피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정말 너무 청순한 향이에요. 아주 여리여리한 파스텔 톤의 핑크색 비누랑 흰색 비누 막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향인데요. 그 비누들을 내 코에서 한 2, 30cm 정도 떨어진 곳에 냅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향입니다. 너무 막 파우더리하고 쨍해가지고 비누에 코 박은 듯한 그런 향 아니고요. 은은하게 어디선가 비누향이 이렇게 풍겨져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향이죠. 왠지 데이트룩이나 결혼식 하객룩 이런 스타일을 입었을 때 뿌리면 진짜 잘 어울릴 향이거든요. 채도가 높지 않은 핑크색, 코랄색, 아이보리색 이런 컬러의 원피스나 블라우스 거기에 스커트 이렇게 매치할 룩이 떠오르는 향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배우 박하선님이랑 안소희님이 이 향수를 쓴다고 하던데 그 두 분한테도 너무 잘 어울려요. 되게 차분하고 청순하고 화장 진하게 안 하고 말투나 목소리가 조곤조곤한 그런 여자에게서 날 법한 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청초한 은방울꽃 향초가 메인이 되는 향수이기 때문에 평소에 은방울꽃 특유의 그 온화하고 영롱한 느낌 그런 거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매우 추천하는 향수입니다. 다음은 클린의 소프트 런더리입니다. 이거는 필로소피 어메이징 그레이스랑 좀 결이 비슷한데 더 중성적인 느낌이라 남자가 쓰기에도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이 클린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원래 일상 속에서 쉽게 마주칠 수 있는 비누, 빨래, 욕실 뭐 이런 데서 영감받은 향수를 선보이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선선한 봄바람과 따스한 햇빛의 온기를 머금은 뽀송한 빨래의 깨끗하고 상쾌한 향! 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한 이 필로소피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유니섹스 버전이다 라고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파스텔 톤의 핑크, 아이보리 이런 색이 어울리는 비누향이라면 이거는 딱 이 케이스가 떠오르는 이 색깔이 떠오르는 비누향 느낌? 그래서 저는 이 향을 맡으면 막 이렇게 스카이블루 컬러로 인테리어 되어 있고 채광 너무 좋은 곳에서 이렇게 좀 세탁기를 돌리거나 비누로 빨래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연상됩니다. 필로소피 어메이징 그레이스나 퓨어 그레이스, 뭐 바이레드 블랑쉿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 추천하고요. 그리고 해외 리뷰 살펴보면 막 클린 향수들 중에서 제일 순하다, 클린 향수 특유의 쨍한 느낌이 없다 이런 평들이 좀 많아요. 그 정도로 되게 소프트하고 뽀송하고 연하고 가벼운 빨래 향기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아주 순하고 은은하게 쓸 수 있는 향수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향수들이 진짜 연하고 부담 없는 향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속력과 학습력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저는 거의 한 두어 시간 정도 향이 느껴지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이 향들이 막 진짜 많이 뿌리고 뿌린 직후에 맡아도 전혀 독하지 않은 정말 연한 향들이니까요. 자주 뿌렸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한번 경험해보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